제가 액세서리 소개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올렸던 액세서리 영상들을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조금 제가 평소에 끼는 액세서리들도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또 리프레시 할 겸 해가지고 제가 여기저기서 이제 구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택배가 이제 다 모이는데 드래곤볼처럼 모으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이제 다 왔어요. 짠. 요즘은 이렇게 가장 많이 착용을 했었거든요. 요거는 티파니 앵코고 요거는 노예무드 아니면 뭐 요렇게 착용을 한다거나 얘는 진짜 오래됐어요. 얘는 크로마츠고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맞췄던 커플링이고요. 저는 그래서 결혼 반지가 조금 지겹거나 아니면 무드랑 조금 안 맞을 때 요 반지를 대신해서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얘는 슈프림이랑 티파니가 콜라보해서 나온 목걸이에요. 이렇게 펜던트를 보면 티파니 펜던트인데 여기에 이렇게 슈프림 각인이 들어가 있고 얘는 거의 제가 1년 동안 한 몸처럼 제 몸에 계속 지니고 다니던 목걸이입니다. 이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착용을 좀 하지 않을까 싶고 너무 예쁘다. 이 브랜드는 제가 스크런치로 처음 알게 됐는데 감각적이고 아트적인 피스들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고 이번에 이렇게 실버 액세서리를 만드셨더라고요. 이 반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이제 하트 쉐입이 계속 트렌디 했잖아요. 아직까지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저도 하트에 눈이 많이 가는데 요거는 좀 일반적인 하트랑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서 이 끝부분이 내려와서 이렇게 링이 된 모양? 이런 게 진짜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다른 액세서리랑 매치를 하면 딱 이렇게 중심을 잡아줄 것 같은?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직구를 했습니다. 라만소. 너무 특이하죠? 얘가 패키지 이제 구성을 선택을 하면 반지를 이렇게 고무장갑 같은 곳에 끼워져서 이렇게 배송이 오는데 오, 진짜 특이하다. 반지가 조금 키치한 스타일이잖아요. 같이 오는 이런 구성품이 그 감성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런 소재 액세서리들을 만드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보면 특이하죠. 이제 이런 형태가 좀 시그니처로 유명한 곳인데 컬러가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저는 이렇게 세트를 선택을 했고 이 컬러가 되게 오묘하면서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핑크도 조금 투명한? 반투명한 컬러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투명한 계열이 더 예쁜 것 같아서 이 두 개로 선택을 했고 얘는 착용을 하면 진짜 오묘하다 컬러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혀 실제로 보니까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또 이렇게 블랙웨어를 많이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컬러가 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제가 처음 봤는데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요. 저는 여기에 완전 푹 빠져가지고 사실 이거를 사기 위해서 얘네를 같이 샀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예쁘죠? 약간 보면 이렇게 브라운 계열의 컬러가 그라데이션 되는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반지예요. 너무 예쁜데? 조금 장난감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게 또 패션에 재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소재가 아니라 다른 뭐 실버라든지 골드랑 매치를 같이 해도
딱 다른 느낌을 같이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스 마이너스 원. 여기는 이제 지드래곤. 지디님께서 운영하시는 브랜드고, 요거는 신상은 아니에요. 나온 지는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됐는데, 요게 완전 끌려가지고, 제가 뒤늦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크림에서 구매를 했고, 얘도 역시나 하트 쉐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피스 마이너스 원의 시그니처 또 펜던트로 달려있고 얘는 제가 처음에 배송받았을 때 좀 놀랬던 거는 사이즈가 작아서 놀랬고 또 느낌은 생각했던 딱 그대로였어요. 근데 예쁘긴 진짜 예쁘다. 이렇게 양쪽을 잡아당겨서 조이는 타입의 팔찌고 하트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테두리는 이렇게 골드고 안쪽에는 이런 원석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얘도 저는 레이어드 하려고 구매를 했고 다른 팔찌들이랑 여러 겹 이렇게 겹쳐가지고 착용을 하는 게 훨씬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쁜데? 그리고 여기 노이어 무드는 여기 이제 저랑 친한 지인이 운영을 하는 곳이어서 여기서 저는 액세서리들을 그동안 많이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은 디자인들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진짜 원픽이었던 건 요 팔찌였어요. 너무 예쁘죠? 약간 시계줄을 좀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나하나 파츠들을 다 연결을 해서 만든 그런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너무 예쁜데? 약간 진짜 기본 체인이랑은 확실히 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팔찌를 좀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겁지도 않다. 되게 가볍네. 그리고 이 반지. 얘도 예쁘다. 얘는 이렇게 실버랑 골드가 이렇게 섞인 타입이고 제가 그동안 착용했던 반지들이랑은 좀 다르게 약간 굵기가 얇은 스타일인데 오 예쁜 것 같아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좀 얇은 애랑 볼드한 디자인이랑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제가 목걸이도 이제 노이어무드에서 한 개 그리고 다른 브랜드에서 한 개 이런 스마일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에요. 너무 귀엽죠? 약간 이렇게 웃고 있는 듯한 이런 스마일 펜던트고 저는 이 목걸이가 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줄이에요. 좀 다른 데서는 많이 본 적이 없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볼 타입인데 볼 사이사이도 조금씩 틈이 있거든요. 딱 이 줄에 눈이 확 갔고 그리고 이 펜던트도 무광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좀 평평한 타입의 펜던트가 아니라 완전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딱 목에 했을 때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힙노타이즈. 그래서 제가 목걸이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이렇게 보면 진주랑 실버가 섞여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진주 사이사이에 실버 볼이 들어있고 그리고 진주들도 다 쉐입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러프한 느낌을 주는 그런 목걸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실버가 있으니까 제가 평소에 하는 그런 액세서리들이랑도 좀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최근에 구매한 액세서리들을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원래 액세서리를 한번 구매를 하면 질릴 때까지 정말 많이 착용을 하는 편이라서 앞으로도 또 제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 영상이 다른 분들이 이제 액세서리 쇼핑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